것도 아닌데 썸남인데도 연락 안 돼? 이 마음 접고 싶은데 어려워요.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내가 어떤 사람이랑 잘 맞는지. 진짜 저도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도 진짜 심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순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인데 헤어지길 잘했어요. 진짜 이 또한 지나가리. 쓰레기인 거지. 마음 접으세요. 고생끼리 화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정말 요청이 많았던 이 메이크업과 그리고 사실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폐기를 해버렸던 고민 상담 컨텐츠 오늘 다시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되게 즐겨했던 메이크업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제가 좀 흑발했을 때 자주 하는 메이크업이거든요. 눈은 엄청나게 커지지만 부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고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오늘 메이크업으로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이거 아세요? 근데 엄청 커요.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첫 번째, 지금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는데 생각하는 게 180도 달라요. 서로 이해를 진짜 아예 못해요. 이래서 제가 와 저도 그래요. 전 180도 아니고 한 540도 정도? 22호로 얼굴을 좀 전체를 깔아줄게요. 진짜 파워 ENTP고 저랑 세상 다른 ESFJ예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본 사람들 중에 아 이렇게까지 가치관이 서로 다를 수가 있나? 그 정도로 남자친구와 그냥 모든 가치관부터 생각하는 회로부터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이 MBTI가 서로를 이해하고 덜 싸우게 해주는데 너무 큰 역할을 했어요. 이 고민을 보내준 따개비가 남자친구와 MBTI 분석을 좀 하면서 그 상대의 MBTI도 되게 열심히 읽어보고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미치게 싸워본 결과 일단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은 돼요. 말 안 하면 사실 상대는 제대로 모르거든요. 근데 말을 해도 이거 고쳐질 각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거나 하는 거죠. 우리도 안 고쳐지잖아요, 사람이 쉽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MBTI라든지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서 그 사람을 먼저 이해해보는 거 내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노력해보고 만약에 변화가 없다 그리고 못 고치겠다 한다 하면은 저는 더 말할 필요 없다 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서서히 멀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매일 보는 사이예요. 어쩌면 좋죠? 저는 좀 스스로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매일 봐야 되는 사이라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 친구가 먼저 왜 나를 요즘에 좀 피하는 것 같지? 나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네? 라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궁금해한다면 저라면 그냥 쿨하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친구 관계는 계속 바뀌고 사람이 정말 1년 사이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잖아요. 지향하는 그게 비슷해야 친구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나랑 상황이 지금 너무 다르거나 추구하고 있는 바가 달라지면은 그건 너무 뭐 슬프고 아쉬울 수도 있지만 서로 멀어지는 게 서로를 위한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원래 빈 공간이 있어야 그게 채워질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랑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면 분명히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더 좋은 사람?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 다음 고민. 열등감에 너무 찌들어서 살고 있어요 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고민을 하기도 하고 했던 게 열등감을 막 가지고 살아본 적이 사실 없어서 이 질문 자체에 대해 깊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쨌든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고 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분명한 건 내 자신에게 만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열등감이 있다고 지금 느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왜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지 내가 요즘에 도대체 무슨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나한테 내가 도대체 뭐가 불만족스러운 거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고민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저는 글을 써보거든요. 글을 쓰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해답이 나와요.
그냥 글을 쓰면서 너무도 신기하게 막 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말 촤르륵 정리가 됐듯이 깨끗하게 문제를 바로 아는 것만으로도 진짜 반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갑자기 마음이 식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면 후회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이게 웃긴 게 제가 딱 그랬거든요. 짝상을 하다가 저 사람이 내가 좋다고 하면은 갑자기 막 부담스러워지고 되게 매력 없어 보이고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좋아했던 게 아니고 약간 환상 속의 그 인물을 좋아한 거죠. 내가 상상했던 그냥 가상의 인물을 좋아했던 거라서 나중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런 거 아무 걱정 없이 사랑 푹 빠져서 연애 잘 할 거라서 원래 짝사랑은 짝사랑일 때 더욱 아름답다고 알죠 여러분. 요즘 INTP인데 자꾸 혼자 있고 싶어요. 우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할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등등등 그러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내후년 결혼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올 듯 싶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사회성이 떨어진달까? 요즘 누구 만나는 게 신경 써야 되고 귀찮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INTP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누구 만나는 거 귀찮은 거 저도 완전 그래요. 그리고 특히 저는 만나서 진짜 의미 없는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런 자리는 안 가지는 게 낫죠. 그냥 혼자 지내면 어때요? 전 이거 전혀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생활 자체가 만족스럽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도 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 아이프라이머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빈드서울의 신제품인데 제가 출시 전부터 테스터부터 사용도 했고 컬러가 요렇게나 있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저는 이런 제품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페일 진저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컬러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크림 섀도우 같기도 한데 아이 프라이머 기능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고정력도 있고 대신 색감은 오래 지속이 되고 먼저 밝은 애를 깔아줄게요. 그 다음 질문. 제때 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서 친한 친구와 멀어졌어요. 더 늦기 전에 이야기하고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처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친구는 저와 생각이 다를까봐 두려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쉬운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색감이 이렇게 탁 깔끔하게 잡히면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게 크림 섀도우이기 때문에 눈이 부어 보이지도 않고 색감만 이렇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그 친구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서 걱정이라 했는데 생각이 다른지 안 다른지는 우리 따개비가 말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원래 인간이란 게 여러분 심리적으로 불확실한 것에 대해 더 불안해한대요. 부정적인 결과라도 그걸 확실하게 아는 게 더 심리적으로 편하대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 너랑 그때 그랬던 거에 대해 풀고 싶다.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인데 넌 어때? 라고 되게 너무 부담스럽진 않게 좀 담담하게 내 마음을 글로 적어가지고 친구도 몇 번이고 읽을 수 있게 마음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언더도 발랐잖아요. 너무 깔끔하게 색상이 확 잡히죠. 진짜 또 제 최애템 생겼습니다. 사실 뭐 이게 이름은 아이프라이머지만 블러셔를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도가 진짜 높아요. 다음 여기 좀 더 안쪽 눈에다가 딥코랄 요거랑 뉴트럴 모브 이거 두 개를 좀 섞어가지고 그 다음 질문은 되게 조금 열이 받기도 하고 그래도 귀여운 질문인데 제가 중1 때 거의 1년 넘게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는데 그때 걔는 저 못생겼다고 싫어했어요. 근데 저 고2 올라오고 살 15kg 넘게 빼서 나름 사람 됐는데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팔로우 먼저 오고 DM도 먼저 와서 2개월 넘게 DM하고 있는데 대화하는 것만 보면 그냥 친구 그 자체인데 전 아직도 걔가 너무 좋아요. 못생겨서 싫다고 했던 거는 너무하긴 했지만 그때 저 제가 봐도 아무도 안 좋아할 만한 얼굴이긴 했는걸요? 이 마음 접고 싶은데 어려워요 라고 너무 귀여운 고민을 적어주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 따개비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외적으로도 변했다는 거 일단 그거는 너무 팩트고 행복해해도 될 일이고 남자인 친구를 좋아해도는 되는데 어쨌든 못생겼다고 싫다고 막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 엄청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생각은 계속하면서 좋아하는 건 자유니까. 그리고 진짜 남자인 친구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뭐 두 달 동안이나 연락을 하고 굳이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친구가 너무너무 좋고 진짜 상사병 날 것 같고 답답해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고백을 하든 뭘 하든 결판을 낼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눈에 착 밀착이 돼서 지속력도 진짜 너무 좋고
좋고 컬러감이 그냥 미쳤어요. 너무 색을 잘 뽑아가지고 보이시죠? 요즘에 데일리로 뭘 사용하냐면 요 두 개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이제 머리가 좀 흑발이 되면은 꼭꼭 사용하는 애. 진짜 너무 예쁘죠? 뮤트로운 우리를 봐 로즈로. 이게 웜톤 분들이 써도 되게 뮤트하게 나와서 너무 예쁘고 제가 좋아하는 이 밀크라떼랑 두 개를 저는 섞어가면서 사용을 해줍니다. 근데 일단 제가 작년에는 요게 없었잖아요. 그때도 이게 딱 봐도 컬러감이 비슷하죠. 사실 요걸로 섞어가면서 요걸로 해도 되는데 확실히 이 프라이머를 발랐을 때 더 밀착력 좋고 지워지지도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제 원래 색상이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해놓고 얘네 둘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발라주고 있어요. 저만 빼고 만남을 가지고 잘못한 거 없는데 일부러 배척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굳이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쟤네는 그런가 보다, 내가 별로 안 좋나 보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순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워낙 남들을 신경 안 쓰기도 하고 물론 상처는 받지만 굳이 미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두 개를 좀 섞어가지고 내가 더 행복하게 좋은 사람들이랑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예요. 해답은 신경 쓰지 않는다. 제가 말했잖아요. 안 맞는 관계를 굳이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컬러감 너무 이쁘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메이크업입니다. 이 질문은 조금 제가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었어요. 좀 길어요. 부모님이랑 사이가 정말 좋았고 믿음이 강했는데 그동안 나름 모범생으로 살아서 갈등이 없었던 것뿐. 인생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의견이 너무 달라서 갈등이 자주 있었는데 결국 제가 굴복하고 부모님 말대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께 너무 화가 나요. 평소에 혼나거나 싸울 때 말을 속으로 다 삼키고 있는 타입이라서 혹시 내 의견이 전달이 잘 안 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제 속 이야기를 하려면 부모님께 상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 내면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어릴 적부터 제가 정말 믿고 따랐던 분들이라 더 어렵기도 해요. 약간 부모님 말 한마디에 제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저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걸 알면서도 믿음을 쉽게 잃게 돼요. 평소 고민이 있으면 부모님과 모든 걸 공유할 정도로 친밀했는데 부모님과 화가 나서 집에 가면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상태만 지속되면 괜히 관계만 악화될까 봐 걱정되고 반대로 부모님의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제가 너무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될까 봐 무섭네요 라고 따개비가 보내줬어요. 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라는 거는 되게 특별한 관계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너무너무 어려운 진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말을 하는 따개비라면 되게 가치관이 그래도 많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언젠가는 어쨌든 부딪힐 문제잖아요. 따개비가 평생 참을 게 아니라면 언젠간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기를 이제 한번 좀 고민을 잘 해보시고 일단 이 펄들을 적절히 다 섞어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부모와 가치관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부모보다 자식의 가치관이 더 올바르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그 가치관에 대해서는 따개비가 한번 얘기를 솔직하게 터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개비가 얘기를 하면은 부모님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실 거고 왜냐면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 말을 했는데 그거를 허투루 대충 흘려 들으실 부모님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혼자서 그만 속 앓고 이제는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원래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친구 한 명이 없으면 뒷담하고 서로 돌려가며 욕하고 이런 점이 좀 지쳐서 멀리하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나중에 보니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침묵을 유지하고 나 혼자만 동떨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괜히 무안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그래요. 멀리하길 잘한 걸까요? 너무 잘했죠. 그런 저런 친구들 있어서 뭐예요. 저는 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로 뒷담화를 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저런 친구들도 자기네들이 관계를 맺으면서도 불안할걸요. 왜냐면 맨날 욕할 거 아는데. 우리 친구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남친이 저랑 헤어진 지 일주일 만에 새로운 여자를 만났는데 짜증나는 게 정상인가요? 그 둘만 보면 눈물이 나요. 아니 짜증만 나요? 진짜 저라면 파괴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할 말은 없죠. 뭐 헤어지고서 사귄 거니까. 당연히 사람은 머리와 가슴은 따로인데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뭐 일주일 만에 사귀냐 그리고. 오히려 너무 우리 따개비를 못 잊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잘 됐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정상이에요. 너무 정상. 친구 관계에서 항상 의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저한테만 돈을 아끼는 친구가 있는데 어떡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관계를 착하게는 하되 똑똑하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강해야 돼요. 그래야 친구도 나를 무시를 안 하고, 그리고 나한테만 돈을 아끼는 친구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뭐야. 물리하세요. 막 불편하고 서운하고 그런 관계를 굳이 억지로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3년 연애하고 전역하자마자 제가 미래에 방해되고 마음 식었다고 차였어요. 너무나도 잘 지내 보여서 속상해요. 근데 너무나도 잘 지내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다 온 세상이 자기 거 같겠죠. 이제 전역하고 하면 원래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약이에요, 따개비. 그리고 지금은 그 남자친구가 전부인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근데 저도 진짜 무너질 것 같긴 한데, 그런 일을 겪는다면 3년이나 연애했는데 다 기다려줬더니 바로 차버려? 쓰레기인데. 그래도 결혼까지 더 안 가고 더 오래 안 사귄 게 어디예요? 그냥 빠르게 이제 그 진면모를 보여주고 팡팡 놀러 다니고 다른 멋진 남자 팡팡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은 분명히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상해하기도 아까워. 속상해하기도. 다른 새로운 멋진 남자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줬네. 우리 따개비를 놔줬네. 나중에 아마 우리 따개비 엄청 생각나고 후회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든 남자든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이 데이지크 마스카라가 색깔도 너무 예쁘고 엄청 쫀득하게 잘 길어지면서, 갈색 마스카라도 다 같은 갈색 마스카라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데이지크 브라운이 참 예뻐요, 색깔이. 요런 컬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저의 비장의 무기가 나옵니다.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글리터가 있는데, 짜잔! 제가 완전 좋아하는 글리터예요. 엄청 이 웜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 많이 하고 올렸을 때도 예쁘게 자연스럽게 섞이거든요. 컬러 진짜 예쁘죠? 이거를 언더에 완전 총총 박고 위에도 박아줄 거예요. 언니, 저 어제 헤어졌어요. 전 아직 그 사람 좋아하는데 그 사람 마음은 초반 같지 않더라고요. 안타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직접 말을 했으면 남자친구가 헤어지길 잘했어요. 이미 그 말을 들은 이상 우리 따개비도 그렇게 마음 편하고 행복하지 않을 거고. 슬프지만 시간이 약이고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나봐요. 괜찮아요. 진짜 이 또한 지나가리. 이제 또 신년이고 하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고, 너무 힘들지만 속상하지만 그 사람을 놔준 것만으로도 진짜 멋지고 대단한 따개비인 걸 저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거 안 발랐다. 요거 했었거든요, 제가 눈앞에. 뮤드 요거 완전 반짝이는데 약간 흰색인데 핑크빛으로 올라오는 그 약간 오프라 클라우드 나인이랑 비슷한 펄인데, 요거를 지금 썸남이 술만 마시러 가면 연락이 안 돼요. 서로 좀 떨어져 있어서 뭐라고 다니는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죠? 따개비 정신 차려요. 연락 안 돼? 지금 사귀는 것도 아닌데 썸남인데도 연락 안 돼? 왜 만나? 나 진짜 애지중지. 나 좋아 죽겠는 사람 만나도 잘 만날까 말까 하는데 벌써부터 술 마시고 연락이 안 돼? 쓰레기인 거지. 마음 접으세요. 고생끼리 헌해. 나이 들수록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경험이 쌓이다 보니 모든 관계가 언젠가 끝날 관계 같아요. 저도 근데 진짜 딱 저 생각을 진짜 똑같이 했어요. 왜냐면 되게 오래된 친구들이 뭐 다 뭐 떠나가든 제가 떠나든 다 끊기는 거예요. 진짜 저도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도 진짜 심하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남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오히려 진짜 관계가 걸러진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아, 근데 여러분 진짜 색조합 너무 예쁘죠? 최애 블러셨잖아요, 아시죠? 어른이 되면서 겪는 그중 하나가 친구랑 멀어지는 경험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랑 잘 맞는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대충 그냥 감이 와. 아, 이 사람 나랑 잘 맞겠다. 이 사람 나랑 잘 안 맞겠다. 이게 딱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진
진짜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한번 쓸어줄게요. 이거 딱 한번 쓰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 다음 고민. 제가 난청이 있는데 겉으로 티가 안 나요. 근데 20살 때 사귄 애가 그거 알고 헤어지자 해가지고 연애가 무서워요. 그거는 그 남자친구가 20살이라 했으니까 뭐 어리기도 했을 거고, 절대로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고 나갭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다른 좋은 사람들도 안 만나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손해야. 뭐가 됐든 무서워서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게, 물론 근데 저도 뭔지 알아요. 왜냐면 저도 트라우마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냥 자신 있게 하고서 데이는 게 훨씬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 따개비에 진짜 모든 것을 제대로 사랑해줄 사람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를 제가 확신해서 상처긴 했을 것 같아요. 또 어릴 때니까 20살 때 그런 말 들었으면 저도 엄청 상처일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따개비가 만날 사람들은 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라는 거,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쯤에서 눈썹을 한 번 더 정리해두고 이 중간에서 꼭 한 번을 찝어줘야 돼요. 저는 약간 이렇게 찝어줘서 더 순해 보이면서도 강약을 줘서 좀 더 세련된 인상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찝어주면은 이쪽보다 확실히 인상도 잡히고 훨씬 자연스럽죠. 연인 관계에서 권태기가 있듯이 친구들에게도 권태기 가끔 찾아오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연인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뭐 가족 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인간 관계잖아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이 친구랑 더 친했다가 또 이 친구랑 더 친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절대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 친구가 좀 더 편하고 좋고 만나고 싶을 때는 이 친구 만나다가 그 다음에 또 이 친구 만나다가 하면 되는 거고, 전혀 따개비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만큼 다른 친구도 따개비에게 조금 그냥 소원해지거나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겠죠.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막상 걔 앞에 있으면 무뚝뚝해지고 관심 없다는 행동을 하게 돼요. 짝남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는 스타일. 너무 귀엽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되게 행복하고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었었거든요. 남자들은 진짜 내가 막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먼저 다가와주고 그러면은 좋아한대요.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이 립조합은 사실 제가 증명사진 메이크업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완전 웜한 거, 완전 쿨한 거 섞어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두 개 섞여서 어쨌든 눈이랑 컬러감 비슷해졌죠. 진짜 오묘하면서.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 생각해보면 뭐 좋아하는 짝남을 표현 못하고 그런 적도 많긴 하지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단순한 편이기도 하고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잘 안 하는 게 그냥 늘 매 순간 저한테 진심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모든 질문, 고민에 해당되는 제 대답인 것 같은데 매 순간 결정의 1순위를 내 행복? 그로 두면은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론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후회가 없지 않을까. 사회생활에서 서글서글 남 듣기 좋은 말을 못하겠어요. 티인가 보다. 굳이 저는 할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진심으로. 왜냐면 저도 굳이 막 엄청 진심 아닌 말, 아닌 말을 굳이 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막 입 벌린 말 잘하고 사회성이 좋은 거는 아주 큰 장점이겠지만 굳이 없는 말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냥 그러는 대신 내 능력을 길러가지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점점 메이크업이 완성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잘 먹었거든요, 메이크업이. 그리고 너무 이 메이크업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진짜 밀착력도 최고고 웜쿨톤 다 도전할 수 있는, 지금 피부가 너무 좋아서 까먹었었는데 팩트를 안 했네요. 와우. 얼마 전에도 그 파우더 추천해달라는 DM이 왔었는데 진짜 가성비랑 확실한 커버 원할 때는 요 어버턴 팩트 완전 추천하고요. 건조하지 않은 브론 팩트 추천은 아멜리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제가 추천해드렸었어요. 아, 여러분, 저 뭔가 그때랑 다르고 뭔가 입술이 다르 생각했는데 이걸 안 발라줬네요. 제 마지막에 요거 AOU 글로이 틴트 밤, 사과밤.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그냥 마지막에 어떤 컬러라도 톡 떠가지고 추가해주면 갑자기 얼굴빛 환해 보이고 예뻐. 아, 이게 하나만 해야 되나? 이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하니까 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여러분, 댓글에 달아주세요. 메이크업을 할 땐 메이크업만 할지 아니면 이렇게 고민 상담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지 댓글에 솔직하게 달아주세요.
솔직한 피드백을 좋아하는 ENTP니까 여러분 미쳤죠? 너무 예쁘죠? 짜잔! 여러분 옷 입고 왔는데 요즘에 목톤업은 이걸로 잘해줘요. 그때도 이걸 했었고 자빈드서울 선프라이머인데 이게 선크림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보송하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선크림으로 발랐을 때 막 약간 반짝반짝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메이크업 할 때는 보통 블랙 옷을 많이 입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메이크업은 블랙에도 어울리고 화이트에도 어울리고 진짜 안 어울리는 컬러가 없어요. 너무 애정하는 메이크업이고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샵사이다에서 얼마치 쿠폰을 보내주셔서 제가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보고 한 번에 촥 다 시켜서 샵사이다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원피스도 역시나 샵사이다 제품이고 되게 근데 많이 파여있긴 해요. 근데 되게 도톰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도 달려있고 이렇게 귀걸이랑 이 목걸이는 너무 예쁘죠? 티르티르의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레이어드해서 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저랑 로즈골드고 깔끔하면서 반짝반짝 포인트 되게 해줘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저의 요즘 최애 메이크업 꼭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고민 상담 콘텐츠 많이 들고 올게요. 여러분들 고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